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결과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고, 추가로 뭐예요? 2차전지와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 전선, 기판 등을 포함한 기술주들은 어땠다?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약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은 코스피죠. 근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호재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진짜 뭐몇 주가 뭐예요? 몇달 동안 코스피 강세가 이어져 오던 시장이었는데 코스닥 강세 시장으로 이어져 오니 사람들이 벙찐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종목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수익 중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 많이 밀려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장은 올라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하락 종목이 거의 근 3배 됩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150 시총 상위 종목만 올라갔어요. 이거 와, 시장 지수가 올라갔는데 종목은 왜 이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국 그게 뭐에 기인한다? 뭐에 기인했다? 그냥 뭐예요? 그냥 뭐예요? 특정 종목군으로만 돈이 다 쏠려 들어갔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냉정.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장이 빨간데 종목이 안 올라갔다 해가지고 슬퍼할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전선이 이 구간이 결국 뭐예요? 지지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깨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밑에 공교롭게도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는데, 그것도 그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이런 0.5%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은 뭐 알아서 해라. 니들 뭐 니들이 뭐 매수해라라고 해가지고 니들이 매수하냐, 그죠? 니들이 뭐 매수해라 해가지고 매수하는 애들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예요? 대한전선은 연기금 30만 주 매수. 전체 거래량이 10분의 1 정도 매수했죠? 연기금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연기금들이 한 가지 좀 깨림칙한 거는 수량이 좀 정해져 있죠. 하루 막 20만 주씩 좀 채워가는, 좀 정해져 있는 수량을 좀 매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이 가격 구간에서 얘네들이 연기금들이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깰 생각은 없구나. 혹여나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깨 내려간다, 그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죠, 다시. 여기 이탈시키면, 15,000원 이탈시키면서부터는 조금의 비중을 추가해도 되겠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돼요. 왜? 위아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지금은 관망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처럼 단순히 전기전선 테마로 움직이고 끝. 움직이고 끝이 아니라 뭐다? 뭐예요? 이제는 실적으로 움직여 가는 거다. 실적으로 움직여 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뭐, 아, 내 종목은 도대체 왜안 올라가? 짜증나게 라고 생각하실 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수급 싸움에서 밀렸고, 지금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전기전선 관련들을 더 뭔가가 나온 부분은 부재하다. 예,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 잘 지켜주고 있고, 추가로 뭐까지? 추가로 뭐까지? 연기금들의 수급 역시 계속 이어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지금 상황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을 그대로 사실 냉정히 고수해 나가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번더 강조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익을 내 가야 되는 건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수익을 내야 하는 건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익 내는 게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사실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수익이 뭔가 만만하게 난다라는 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는 저는 꽤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수익 일짱짱하게 내기 뭐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 왜? 테마가 고래, 뭐 고래 대왕인가? 대왕고래인가? 그죠? 그거 이후로 시장에 이렇게 테마가 없어요. 테마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테마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테마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이제 뭐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종목들만 있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매수하려고 해야 안 해요? 열심히 매수하려고 하는 생각도 잘안 합니다. 열심히 매수하려고 생각도 잘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 받고, 시장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로 매수를 해 가면서 내가 계좌를, 수익을 쌓아 가야지, 뭐 인생 한 방이냐? 인생 한방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뭔가 한방 노려야겠다. 인생은 한 방이지. 그거 돼요? 안 돼요? 지금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표현 좀 그렇고, 혹여나 그런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조금의 냉정함을 가지자. 조금의 냉정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 구간 체크하고요. 연기금들의 흐름 꾸준히 체크하고, 그죠? 노이즈 없다면 조금의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거. 한번더 강조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형제팀 주도주체 오늘도 저희는 수익으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별탈 없이 수익 낼수 있게 준비 잘 해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